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기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제가 노래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당기는 근육.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고음을 내길 좋아하는 분들이나 뮤지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성악에서도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낼 때 우리가 텐션을 준다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텐션을 주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 와, 이 소리는 뭐지? 라고 하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쫙 뭔가 당겨 몸에서 뽑는 듯한 느낌이 드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근육이 바로 당기는 근육입니다. 무언가를 당겨서, 근데 이게 당긴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잡고 이렇게 내 횡격막 쪽으로 당겨오는 느낌이죠. 그리고 멀리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좁게 당겨서 이 몸쪽 근육이 안쪽으로 싹 들어가게, 그 다음에 몸도 당기는 근육이 되다 보니까 팔부터 시작해서 등 근육까지 다 당겨줘서 몸을 이렇게 펴줄 수 있게, 결국에 코어 근육에도 영향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당기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학생이 하는 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팔을 구부리면서 당기게 되면, 팔을 구부리면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리고요. 다시 제대로 된 자세로, 예, 팔이 펴진 상태로 당기게 됩니다. 자, 이게 당기는 근육 트레이닝인데요. 만약에, 자, 일어나서 이 끈이 없더라도 똑같은 자세로 아니면 허리를 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그렇죠, 당기듯이 다시 한번 당기듯이. 자, 이 제품은 이제 세라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좋고, 이것도 좋고, 어쨌든 당길 수 있는 것만 있으면 확실하게 좋습니다. 또는 아령을 들고 당겨도 좋은데, 사실 아령보다 제일 좋은 건 이 공줄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이제 2인 1조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집에 문지방이나 아니면 문고리 같은 곳에다 이제 이 부분을 걸어서 문을 닫은 후에 이걸 당겨주셔서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그것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성분들의 경우 힘이 없어서 팔로 당겨야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팔 힘이 강해지고 등 힘이 강해져야 이 당기는 근육이 강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팔 힘이 들더라도 계속 연습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 이렇게 당기면 이제 학생도 느끼겠지만 어디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요? 횡격막이요. 그죠? 횡격막이랑 이 등 쪽, 그다음에 배 쪽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운동이 꼭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세 천천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일조로 하면은 잡고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네, 이렇게 운동해 주면 됩니다.